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7번째, 여기 메탈 부분에 헤어라인 커팅 라인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쭉쭉쭉 줄가 있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평평한 면이 아니라 쭉 가공한 면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그 머릿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 헤어라인 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탈 부분 작업을 할 거니까 얘만 선택해서 단독 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테두리만 가지고 여기 헤어라인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테리얼 입힐 때는 물체 선택해서 여기서 매테리얼 탭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할 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위쪽에 쉐이딩 탭을 사용할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쉐이딩 탭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까 우리가 작업하던 그 3D 뷰포트 화면이 그대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할 거는 옆에 있는 요 메탈 부분 여기를 선택해서 단독 뷰로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옆면이 보이게 이렇게 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자, 물체를 선택해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매테리얼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그 창이 그대로 떠요. 그리고 아래쪽에 처음 보는 이런 쉐이딩 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노드들이 요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요것들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있는데 뭔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기 생긴 요 뭐 베이스 컬러라든지 메탈릭이라든지 요런 속성들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어요.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요렇게 이 노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노드라고 해서 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에 쭉쭉쭉쭉 라인을 그어야 되니까 어떤 선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고 이 프로그램적으로 요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만들기 전에 add-on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노드를 다룰 때 쉽게 쓸 수 있는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Edit에서 Preference를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여러가지 탭 중에 Add-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Node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Node Regular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꺼져 있을 텐데 클릭을 하면은 이 Regular Nod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기능은 이 노드를 다룰 때 특별한 단축키만으로도 요런 식으로 필요한 애들을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고 뭐 요런 툴을 유용하게 쓰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추가하셨으면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만든 거랑 똑같이 단축키를 Shift A를 누르시면 돼요. 자,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고 Shift A를 누르면 Add라고 이름이 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텍스처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뭐 노이즈 텍스처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웨이브 텍스처를 쓸 겁니다. 자, 웨이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웨이브예요. 이런 웨이브인데 여기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블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화이트 블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게 웨이브 텍스처 노이드예요. 그럼 요거를 이 헤어라인으로 어떻게 쓸 거냐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헤어라인이라고 하면은 튀어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랙 화이트가 요런 식으로 미세하게 계속 들어가면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웨이브 텍스처를 만드셨으면은 요거를 여기 표면에다가 일단 미리 보기로 입혀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렌귤러 노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자, Shift 컨트롤
Shift 컨트롤을 같이 누르고 이 텍스처 노이드를 눌러보세요. 이 웨이브 텍스처를 눌러보시면 요게 이 표면에 어떻게 입혀질 건지 미리 보기가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 화이트 블랙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방향이 아니라 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웨이브 텍스처에서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X축이 아니라 Z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Z축을 기준으로 웨이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웨이브를 좀 더 촘촘하게 하면은 헤어라인처럼 보여요.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 5로 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2배 보기 좋게 한 2.5로 절반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웨이브의 스케일이 절반으로 바뀌면서 이 개수도 절반만큼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더 많아져야 되니까 10으로 해볼게요. 10보다 조금 더 많이 한 15? 아이고. 요렇게 헤어라인을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은 재질이 들어간 건 아니고 요 텍스처가 어떻게 보일 건지 미리 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미리 보기 뷰어라는 애가 여기 아웃풋이라는 애에다가 요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기 3D 뷰포트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아웃풋이라는 애에 연결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웨이브 텍스처를 간이로 아까 저희가 Shift 컨트롤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 연결을 한다는 의미는 뷰어라는 애를 새로 만들어서 얘를 연결해서 아웃풋으로 보낸다. 요 작업을 쉽게 단축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 화이트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화이트는 값이 100%라고 둘 수가 있고 블랙은 0%. 요런 수학적인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절반은 한 50 정도가 되겠죠. 회색은. 그래서 이 블랙, 회색, 화이트 요런 이 명도 차이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블랙 앤 화이트 요 놈을 쭉 클릭해서 메탈릭에다가 넣어 볼게요. 어디 갔죠? 메탈릭에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넣었던 0.8이 없어지고 여기 있는 웨이브 텍스처가 메탈릭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게 요 놈이 아웃풋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여기 메테리얼 아웃풋에 연결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뷰어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메탈릭으로 연결돼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화이트 부분이 메탈의 100%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 블랙 부분이 메탈이 0 부분으로 돼서 반짝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탈릭의 특성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를 떼다가 러프니스 주면은 하얀 부분만 러프니스가 100% 검은 부분만 러프니스가 0%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 근데 우리한테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요게 아니라 깊이감을 주는 거예요. 뭐 러프니스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깊이감이 필요한 거니까 범프라는 노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Shift A를 눌러서 자, 서치에다가 범프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범프 노드를 만들게 되고 자, 여기서 이동하는 거는 G키로 똑같아요. 선택 G 누르면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웨이브 텍스처를 이 흰색 웨이브 지는 놈을 여기 범프의 하이트, 높이에다가 연결합니다. 높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범프의 아웃풋을 여기 프린시펄드 노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노멀의 아웃풋을 노멀의 인풋에다가 똑같이 블럭을 맞추는 것처럼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약간 컴퓨터가 버벅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 Principled BSDF 요거 노드는 당연히 아웃풋으로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요런 구성이 되면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흰 부분과 검은색을 구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요런 헤어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좀 각이 졌는데요. 이 범프에서
스트렝스를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트렝스 조절하기 전에 이 디스턴스를 먼저 조절을 해서 줄여줘요. 0.001. 그 다음에 세기를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운영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정도. 요 정도가 좀 보기가 좋네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헤어라인 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이딩 탭에서 작업할 거는 끝났고 다시 레이아웃을 눌러서 우리가 처음 작업했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 헤어라인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단독 뷰를 나가시면 자, 모델링과 매테리얼 작업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 3에서는 여기다 S펜을 추가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카메라랑 조명을 세팅해서 렌더링을 뽑아보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